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오늘의 주요 소식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은 자, 내일은 일단 금통위와 중국의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참고로 내일 에코프로 친구들의 실적 발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급등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에는 미국 CPI가 발표가 됩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 목요일에는 미국 PPI가 발표. 또한 이제 주중에는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글로벌 은행의 실적이 나오는데 SVB 사태 이후 첫 실적이라서 물론 큰일 없겠지만 혹시나 여기서 또 이상한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 반 아니다 뭐 그래도 당연히 실적은 잘 나오겠지 이러한 기대 반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실적 시즌이 시작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많이 낮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서프라이즈 나오면 주가는 많이 올라오고 예상만큼만 나와도 이제는 악재 소환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뭘 살까? 바로 삼성전자 사세요. 목표 주가 8만원 이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8만원을 외쳤는데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감사한 결정이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은 정말 기다렸던 소식이며 그리고 1분기 실적도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하네요.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감상 규모는 공개하진 않았지만 경쟁사 대비는 제한적일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니 그러면은 그 감산 효과가 크지 않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올해 하반기에 한다는 이야기 정말 많죠. 그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감산을 오히려 적게 한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꼽히고 8만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올해 말 아니면은 뭐 내년 초까지 8만전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또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이상한 악재가 또 나타날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섹터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서학개미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자, 올해 들어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들을 팔고 코스닥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한국 예탁 결제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 7일까지 애플은 2억 2,528만 달러를 순매도하고 엔비디아는 4억 달러를 순매도, 메타는 7천만 달러를 매도, 알파벳도 1,400만 달러를 매도하는 등등 주요 기업들을 전부 다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올해 미국 1분기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8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서학개미가 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서학개미가 주식을 쳐봤나?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코스닥 거래대금을 보면 지난해 1분기 대비 16%가 늘었으며 3월만 보면 동기 대비 51%가 늘었습니다. 증시가 분명 안 좋았던 게 올해 1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엄청나게 늘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압도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러면 이거 어차피 땅에서 돈이 나온 건 아닐 테니까 미국 팔고 한국으로 온 거 아니냐 특히 2차 전지를 추출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돈이 몰리니까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코스닥 특히 2차 전지 앞으로 2차 전지가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서 돈을 열심히 불린 개인분들의 자금이 어디로 또 이동할지 그거를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요 소식도 2차전지의 혼풍을 불어다 준 것 같은데요. 미국이 전기차에 진짜로 진심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환경을 위해서 2032년까지 판매되는 차량의 3분의 2 이상을 전기차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저 203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년도 채 남지 않았죠.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걸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참고로 작년 기준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몇 프로인가 바로 5.8%밖에 안 되는데 요 친구를 67%까지 끌어올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야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목표치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당연히 전기차, 2차전지 쪽에서는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LG엔솔 목표주가 90만원 리포트. 자, 미래에셋에서 LG엔솔의 목표주가를 9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지금이 60만원이니까 50% 더 위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 커버는 75만원인데 추가 상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실적이겠죠. 잠정 집계된 1분기 영업이익은 6,3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나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8.7조로 당연히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다면 호실적이 나온 이유가 뭔가? 바로 IRA 정책 영향으로 인센티브가 1,000억가량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걸 제외하고도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중요한 거는 아직 실적 상향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올 호재가 빵빵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호재들은 뭔가? 일단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신차 출시 요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LG엔솔은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분들 LG엔솔 다른 2차전지 기업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건들기가 좀 어렵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낮은 대형주로 가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아니 근데 태양광이 더 좋다니까요. 요즘 들어 이런 내용이 진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만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태양광이 저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자, IRA 법안에 진짜 수혜지는 태양광이라는 분석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하며 LG엔솔이 41조 원의 세액공제 받는데 하나솔루션은 무려 7.7조 원이나 받는다고 하죠. 아니 길이 근데 뭐 41조가 훨씬 더 큰 거 아니야? 숫자 몰라?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기업 규모를 생각하면은 LG엔솔의 41조는 뭐 이 정도 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이라면은 그런데 하나솔루션은 시가총액 그 근처만큼 이익을 본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수혜는 하나솔루션이다 태양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금 하나솔루션의 주가는 52,700원 연말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지 최소한 7만원 8만원 위에서 놀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모더나 암 백신이 나온다. 이거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생활이 확실히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더나가 mRNA 백신을 통해서 모든 질병에 대한 백신을 5년 안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는 암 백신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이거 진짜 암을 한 50% 종식한다는 바이든의 계획 그거 진짜 되겠구나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와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뭔가 바이오가 갑자기 좀 급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가져간 코로나가 mRNA, 메신저 RNA 기술 개발을 앞당겼으며 원래 같았으면 개발하는데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조금은 특수한 환경이다 보니까 빠르게 개발이 되었고 지금까지 쓰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바이오가 10년 앞당겨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결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도 현재 보인다고 하니까 세상 모든 거는 다 돌고 도는구나. 안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백신 꼭 성공리에 마무리되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암에 대한 피해가 많이 줄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 바이오. 자, 4월이 아직 반도 안 지났습니다. 이제 10일이죠. 그런데 KRX 헬스케어 지수는 6%가 오르는 등 바이오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안에는 셀트, 셀헬, SK파사, 삼바 등이 있는데 전부 다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외국인의 매수도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으며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뭔가 실적 기대감이 슬슬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무슨 소리야? 바이오가 무슨 실적이야? 그거는 꿈만 보고 사는 거야 라고 볼 수 있지만 바이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착실하게 찍히는 기업들이 많죠. 그 기업들 중에서 실적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작은 기업들은 꿈으로 사는 기업도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어쨌든 외국인은 벌써 셀트리온을 4천억이나 매수했다고 하는데 추가적 매수가 들어갈지 다른 바이오주도 같이 올라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바이오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도 미국 같이 가요. 아니 길이 무슨 소리야? 바로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으로 갈 때 알고 계시죠? 역대 정권 중 처음으로 바이오텍 기업들도 같이 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업이 가게 될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으나 추후 명단이 공개가 되고 그 중에 뭐 소형주가 있다. 그렇다면 그 기업 급등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자, 바이오는 이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노령화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바이오를 공부할 필요가 있고 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미국 바이오 기업은 당연히 괜찮겠죠. 그런 기업도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 작년부터 그렇게 금 간다 간다 간다니까 라고 말했던 그 금, 진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에 육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골드바도 잘 팔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상방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 노리기에는 금 특성상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금이 좀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금 말고 은에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그거는 또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금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은을 대신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슈퍼마리오 잘 나가요. 갑자기 웬 슈퍼마리오냐? 바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는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흥행에 성공을 했다고 하죠. 개봉 첫 주에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으며 겨울 왕국2의 기록을 뛰어넘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 개봉하냐? 바로 26일날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마리오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보러 가겠죠. 특히 아이들은 무조건 보러 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걸 보니까 요즘 들어 영화보다는 애니메이션이 더 잘 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체크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LNF를 사라. 지금 에코프로빔이랑 LNF의 격차가 너무나 과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LNF를 사라고 대신증권이 밝혔다고 합니다. 목표가 43만원.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둘 중에 한 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LNF가 저평가거나 아니면 에코프로빔이 고평가거나, 그런데 물론 요즘은 에코프로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거 없으면 수익 못 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보통 경우에는 이럴 때 밑에 있는 친구, 그러니까 LNF를 사는 게 맞습니다. 어느 경우, 그러니까 에코프로빔이 만약에 거짓말을 치고 있다, 나중에 조정을 받는다, 그렇다면 LNF는 조정을 받더라도 소폭 받고 말 거고, 하지만 그 반면 에코프로빔은 진짜 그 가치가 맞다, 그렇다면 LNF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상승 업사이드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LNF를 사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 근데 요즘 같은 시국에 2차전지 하면 무조건 에코프로 친구들 아닙니까? 요런 얘기는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신증권은 LNF도 한번 보자 이렇게 밝히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사야 되는 이유는 국내외 투자 계획도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호재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이제부터 삼형제가 아니라 사형제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피 상장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거 그냥 따상 아니면 따상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3분기에 상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근데 한 3개월 정도 남아서 조금은 너무 먼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에코프로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 친구들이 갑자기 뭐 엄청난 기간 조정이나 뭐 소폭 조정 이런 것들은 뭐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겠지만, 그런데 폭락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폭락만 하지 않는다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성공적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모주는 무조건 해야겠죠. 그리고 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바로 2차전지 양극 핵심 소재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작년 매출이 재작년 매출 대비 2배나 성장하는 무시무시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요 녀석 우리에게 치킨크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을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인기가 크다. 처음에는 나름 잘 팔리나 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내려서 그럴까요? 굳이 이거 왜 하냐? 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매력이었던 특례 보금자리론은 초반 3일에는 7.5조나 몰렸는데, 하지만 3월 내내 8.1조원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 자체가 그냥 쭉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도 곧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해외 주식은 토스죠. 출범 3년차인 토스가 해외 주식 위탁 매매 점유율이 20%를 넘어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댓글을 보니까 이미 많은 기업분들도 토스를 통해서 사고 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참고로 지금 해외 주식 업계 1등이 바로 키움증권이거든요. 29%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움증권이랑 토스가 별 차이가 안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대로 토스가 1등까지 먹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토스의 적자는 아직까지는 적자라서 걱정이 많다고는 하지만, 뭐 당연히 투자 잘 받고 열심히 성장해서 나중에 우리에게 또 큰 돈을 주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쭉쭉쭉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메타버스의 훈풍이. 우리나라 메타버스 하면은 제페토가 보통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녀석에게 호재가 등장인데요.
바로 게임물 등급 분류 규제를 빗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게임 등급 규제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있었지만 메타버스 육성을 위해서 면제를 한다고 하네요. 자, 메타버스는 언젠가 올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한 축을 꼭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주 관련 소식을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신작 옵니다. 자, 위메이드의 신작 나이트크로우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미 예약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일단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한국 게임 믿고 걸음 수고 이렇게 말하는 의견과 뭐야 이 게임에 언리얼 엔진 5를 썼다고 야 그래픽 죽인다 이러한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출시 후의 평가는 어떨지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메이드의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번 게임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넥슨 게임즈 중국도 먹습니다.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 넥슨 게임즈 그 이유가 있죠. 바로 넥슨 게임즈가 개발한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 사전 예약에서 인기 순위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과거에도 우리가 한번 봤다시피 중국은 한번 먹었다 하면은 사이즈 자체가 다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에서도 승승장구하고 넥슨 게임즈 주가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은 하이볼이 난리. 한 1년 전에는 편의점 맥주가 다양하게 나오면서 말 그대로 맥주 전쟁을 떠올리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이볼이 다양하게 나오며 2차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이볼 매출은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에 200%나 급증할 정도라고 하며 그래서 이거를 누가 그렇게 많이 찾나 아저씨가 찾나 라고 봤더니 그건 아니었네요. 20대가 45.2%로 소위 말하는 청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청년들의 픽을 받고 있는 게 바로 하이볼이라고 합니다. 요즘 핫한 음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입니다. 다이어트 제품이 불티난다고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옷이 얇아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다이어트 욕구가 커져가고 저 길이 또 이제 살 좀 빼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다이어트 건기식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운동용품 또한 마찬가지며 실내 수영복 매출도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